금식이 변해가지고 기쁨, 즐거움, 희락 이게 된다. 금식을 애통하고 울고 금식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회복으로 이제 복을 주신다는 건데,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라. 이제 내 마음의 회복이 되면서 외적으로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사랑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제 성읍의 사람들이 살만하면 북적북적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고 형통한 것을 말하죠.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렇게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께 은혜 구하자. 나도 가겠노라. 막 이제 교회 막 예배드리고 몰려오는 그런 모습.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몰려오는 모습. 23절 보니까 이때는 이방 백성 10명, 유다서 하나를 옷자락 잡고 이방인의 고난, 핍박받는 게 아니고 저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붙잡고 옷자락을 잡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느라. 그러니까 이제 인기가 충천하고 아주 백성들이 잘 되고 성도들이 잘 되고 이런 모습이 설명이 된데,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임하는 말씀이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데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한 존재거든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고 사랑 두 개면 다 되어요. 우리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도 무궁하시고 능력도 무궁하시고 그럼 우리가 다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왜잘된 사람이 있고 못된 사람이 있을까? 차이가 다 하나예요. 다 믿음 차이예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복이 옵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줘요. 전기는 전선줄을 오고 물은 수도관을 통해서 오는데 그 전선줄, 수도관이 그 크기가 달라요. 크기만큼 많이 와. 적게 와. 이게 믿음이 큰 사람이고 적은 사람인데 그건 무엇이 믿음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뭐 약속의 말씀 믿는 거, 약속의 말씀 믿는 거.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내것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말하면 이건 교회 금식이고 나는 금식 뭐 관계도 없어. 그러면 안된 것이고. 그래. 교회 축복, 뭐다 이번에 금식인 거 아니에요. 그래도 교회 축복이기 때문에 나도 복이 오겠죠. 오늘도 내가 말씀 내 것이라고 받으면 이 말씀 믿는 자 속에서 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왜 믿음을 통해 일하신 원리를 제가 설명할게요. 우리 인간은 삶 중에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에게 인간 하나님 최대 축복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생각인데 모든 것은 생각 싸움이에요. 근데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할수 있다는 믿음의 긍정의 생각을 갖고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나 사랑하니까 내 기도 들으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이 생각이 믿음의 생각 가지면 된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들이 간질병 걸려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변화산 올라가 있었을 때 아홉 제자가 그 간질병을 쫓으려고 해도 못 쫓았어요. 근데 내려왔어요. 이제 실패의 의식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할수 있거든 좀 고쳐주옵소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이제 이미 아홉 제자가 실패했기 때문에 할수 있거든 고쳐주옵소서.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냥 무슨 말이냐면 할수 있다 없다 이제 여기서 긍정 부정이 딱 나와버렸는데 이 사람 부정적으로 예수님도 아홉 제자가 실패했거든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이제 최고급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제 아홉 제 열두 제자 급수가 A급이고 B급인데 B급만 남았어. B급 아홉 명이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A급 있었으면 됐을 거예요. 그때도 급수가 달라 똑같은 제자들도.
B급에 실패하고 나니까, 아, 안 되겠다. 이제 이 사람이 딱 생각이 부정적이 다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때 주님이 일 안 하셔요. 이제 생각을 바꾸자 돼. 할 수 있거든 고쳐져 없어서 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반신반의하고 있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딱 믿는 자에게는 능치지 못하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기고 다 되는데 100% 된다. 그러면 네가 믿어라. 그때 그 아비 그래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 알았어요. 그만. 내가 믿음 없나이다. 근데 나의 믿음을 도와주고 내 믿음 좀 채워주라고 하나 딱 이 강구한 거예요. 그때에 이제 주님이 역사하시게 되는데 생각상, 다 생각상 저는 참 생각인데 저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복 받아요. 근데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복이 안 와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또 하나 예를 드릴게요. 12명의 정탐꾼에서 2명이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 10명은 안 된다. 못 믿은 거야. 아브라함에서 야곱이 그렇게 말했어도 안 믿어. 그리고 적군이 더 강하다. 우리 약하다. 우리 메뚜기 같더라. 우리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사로잡혀 죽겠더라 하고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 부정적인 사람이 싹 이제 전염되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전부 못 들어가 버렸어요. 리더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돼? 오늘은 그거 아니었어요. 성경,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래야 살아야 되냐고. 그럼 그 교훈을 우리는 안 해야 되는데 똑같이 지금 처치를 해요. 그래서 둘인만 들어가고 복받고 10명은 즉사해 죽어버려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고. 근데 그걸 다 몇 번 들었어, 이것도. 이것도 한 번, 두 번 들었어, 이 설교를. 들었는데 안 바꿔. 끝까지 고집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뭐 고정관념이 있고 부정적인 의식, 사고방식이 그러는 사람은 어둠에 잡혀 있어요. 자기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야, 불받고 그래서 이거 3편 설교는 안 됩니다, 이게. 꾸준히 노력해야 돼. 이게 쉽잖아요. 의식, 사고방식 자체를 못 바꾸더라고. 정말 안 바꿔져요. 근데 그걸 이제 금시고 기도면 좀씩, 근데 자기가 알아서 이제 알았으면 계속 따뜻한 햇살을 쬐고 살면 자기가 따뜻할 것이고, 웅지에 가서, 근데 음료 있으면 추울 것이고, 자기가 이제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주실까? 잠자고 났더니 왜 금덩을 했더라? 절대 그럴 일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줄 때도 생각을 바꾸고, 기도만 지혜 주시고, 지혜 줬고, 연구기 만들고, 과학자가 만들고, 학자들은 책을 쓰게 만들고, 사학가들은 지혜가 생기고, 물건 만들고, 이제 그 지혜의 명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만들어서 그걸 이루게 만들지, 하나님이 또 축복하면 또 우연히 또 좋은 사람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내면의 거룩함과 주님의 영이 아닌 사람이 복받으면 그것도 저주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관건해야 되는데, 영혼 나한테 범사에 잘 돼버렸네? 그 돈 갖고 죄지어요. 진짜예요. 그 복이 저주가 돼버려요. 주님 떠나버려요. 갑자기 복받으면 믿음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원하냐. 우리는 당장 현실인데 우리 하나님은 내면의 거룩함, 주님 동행, 말씀 깨닫고 영혼을 만들어서 변화시키기 원하는데 그 영혼이 잘 되게 만드는 게 뭘까? 믿음이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할까. 난 참 아브라함에게 복 주기 위해서 믿음의 조사 합격시키기 어떻게 된가 보니까 자, 그가 하늘의 물빛을 바라봐라. 바로, 이 자리 조합만 많다. 땅을 보아라. 보이는 땅을 네 후손에 준다. 그 몰라요, 그만. 주둔 안 하고 계속 바라봐라. 바라볼 때에 의식, 사고방식 아브라함이 내 자손이 좋아하지 않다는 꿈을 꾸게 된 거야. 부여의식이다. 부여의식. 가난의식 가진 사람은 한계가 나. 절대 한계가 나버려. 더 큰 복 못 받아요. 부요시가 아닌 사람은 계속 믿음의 꿈을 꾸고
알아보고 생각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그 복받을 때 그러잖아요. 흰 양 중에서 얼룩덜룩 나오게 한 것도 그것도 그 바라보기만 돼 계속. 그 신풍나무, 떨기나무, 나무 줄기 벗겨갖고 이 지금 교미할 때 그 쳐다보게 만들어갖고 무슨 얘기냐면 영적 세계를 깨닫게 만든 거예요. 저 믿음의 꿈을 꾸어요.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왔다. 그 응답이 와서 보고 있거든요. 그분 계속 생각만 했거든요. 그랬죠. 그 생각 계속 그러면 하나님 중에 그 생각을 주고 계속 바라보게 만들 때 내 영이 올라가요. 업그레이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믿어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의 사람을 바꿔져 버린 거예요. 이해가 돼? 아멘 하세요. 이걸 몰라. 이걸 그래서 절대로 생각이 아주 적어요. 좁아. 네 입을 높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가 믿음의 꿈을 좀 크게 열어. 그럼 내가 채워줄게. 왜 요셉에게 해, 달, 절하고 11별이 절한 것을 봤을까? 그래서 그거 보고 바라봤어요. 꿈을 꿨어요. 그럼 의식을, 사고방식을 그런 꿈을 갖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원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원리 좀 설명할게요. 원래 하나님이 만들 때 형상의 모양들을 영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IQ가 천도 만도 넘어 거의 전능한 수준에 달했어요. 그가 뭐 사자, 호랑이, 각종 짐승 이름 다 지어줬을 때는요. 짐승 이름이 한두 가지입니까? 수천 개를 다 말을 다 지어버리고 근데 타락해서 영이 죽었어요. 혼으로 살아. 혼으로 산 사람들 생각이 한계가 딱 나버려. 아이 그러면 계산에 살아. 그러니까 200대 때가 안 되겠나이다. 이따 주는 2만원 백성 그거 떴고 안 되겠나이다. 광야입니다. 안 되겠나이다. 빌립이 계산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안드레는 그 떡덩이 갖고 예수 갖고 왔고 주님이 축사하면 5천의 복입니다. 이게 딱 있잖아. 믿음 차이인데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들이 큰일 못해요. 머리 좋은 것보다 영으로 와버려야 되는데 물론 영적으로 깨어있고 머리 좋으면 두 가지 되면 더 좋죠. 그냥 믿음으로 기도 못하고 계속 계산하고 계산한 사람 하나도 못합니다. 저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일도 저지르고 기도도 오고 막 그러면서 나는 붙잡은 거 있어요. 근데 계속 믿어요. 제가 책을 쓴 게 믿든 말든 나는 믿어요. 진짜 믿어요. 정말 될 거예요. 확실히 믿어요.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지금까지 많이 앞으로 안 맞겠냐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는요. 앞으로 2층 가득 찹니다. 할렐루야. 저는 봤어요. 안 차. 근데 기적이 나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2층이 찬다는 것은 불가능해. 인간적으로 안 되죠. 하나님 하십니다. 나는 절대 믿어요. 분명히 돼. 여러분 그만 그거는 내가 강요할 필요 없어. 알았어. 나는 믿기 내가 끝까지 믿으면 돼요. 왜? 내가 이미 당회장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을 봐봐. 오늘 본문에 우리 교회가 이번에 금식을 통해 앞을 보고 한다.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 되거든요. 막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준적 김민정 군사가 이번 세 번째 왔어요. 이제 영상 찍어놨는데 이 교회 때문에 강제를 살려준다. 나는 감격이 잠을 못 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세 번째 그 사람 7시간 찼다고 하고 세 번째부터 찍었어요. 그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기뻐. 우리 성도 다 기쁘다 한 건 아니 뭐 억지로냐 이거 그런 소리 자체 듣기 싫은 사람 들을 수 어쩔 수 없어. 그래 내가 전자 관정을 안 시키고 그냥 보냈어요. 그런데 그걸 믿은 사람은 행복이야. 나는 확실히 우리나라가 이러든 저러든 복잡하고 괜찮아. 이제 대답 얻었어. 용 잡았고 조국 사고 터졌고 윤석열하고 붙고 싸우고 믿어 보여. 절대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미 즐기고 있어요. 나는 무슨냐 환경 안 봐요. 어차피 물결에도 걸어야 되는데 베드로 걸었잖아요. 바람과 바다를 보고 무서움 빠지죠. 제가 여기서 많이 빠지면 끝나버리겠죠. 저는 진짜 은혜가 뭐냐면 6월 6일 목요일, 8월 15일 뭐 10월 3일 목요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이번에 10월 3일 목요일 아니면 못해요.
주말 목금토 어떻게 오늘도 목요일이네. 아이고 해야 되겠네. 근데 험만큼 생각하세요. 우리가 약하니까 여기에서 그러다 막 기도 불이 붙고 기도에서 불이 붙고 한 두세 분이 아주 굉장한 사람이 저한테 왔어. 이번 금식을 어떻게 한다. 너무 좋은 얘기죠. 목사님 그런 이야기 듣고 좋아하네. 예언이나 좋아하신가? 똑같은 말 들어도 아니 잘 된다고 하면 좋은 거 감사하는 것이지 그걸 기인가 아닌가 따져갖고 그 사람이 어떤 틀릴 수 있어 틀릴 수 있겠죠. 틀려도 나는 그걸 믿음을 받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아니 금식 자체는 좋은 것이니까. 의식 자체가 부정적인 생각하면 막 꼬투리 잡으려고 그래요. 그럴 필요가 뭐 있어. 아니 잘, 아니 금식을 하라겠고 회개라고 믿는 거 좋은 거야. 왜 의식 자체가 부정적이어갖고 뭐 어쩌지? 무슨 그럴 필요 있어. 아니 잘 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방식 자체가 뭐냐면 말씀이 뭐냐면 로고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죠. 생각을 인간의 옷을 입고 왔다는 거야. 생각 모든 게 생각. 긍정 생각 다 가능하거든요. 부정서 안 되거든요. 안 된다고 해도 부정 계속 긍정 보면 되는 길이 열려 여기가 길이 있어요. 근데 안 된다고 다 보면 안돼 그래요.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이 뇌가요 보통 3% 4% 사용한답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것도 4% 썼다고 그래. 그러면 96%를 못 써먹고 왔어요. 우리는 더못 써먹어요. 그 잠재의식을 개발 못한 거예요. 연기가 얼마나. 야, 문제는 동행인데, 제가 기도를 깊이 하면 어떤 감동이 와요. 그대로 그게 맞아떨어져. 이제 그게 이제 연기가 있는가. 지혜가 딱 돌아. 그럼 뭐, 물론 그러면, 그래서 그러나. 너무 쉽게 풀려, 일이.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고생만 하는지 몰라. 미국에서 주일학교 뭐 3만 몇명 모인 데가 있어요. 소도시가 3만 몇 명, 그 이름 잊어버렸는데. 와, 엄청나게 추녀로 몸이 커갖고 아이들이 그런 사람에 대해 못 놓쳐내요. 근데 그 간증이 그거예요. 그 정택희 목사 설교에 그 얘기가 나와요. 주일학교 3만 몇명 올려. 그 도시 인구보다 더 많이 불어. 그래가지고 그 주일학교 외부에서 찾다고 하면 그 상점들이 전부 아주 호황을 이었는데 아주 그 정도로 됐는데. 근데 전부 지혜를 얻었더라. 지혜. 지혜구나. 그럼 지혜가 생각 왔거든. 그럼 그 지혜들이 때 되더라는 얘기야. 이제 그게 이제 연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고. 우리 지금 기뻐 뛰어야 되거든요, 교회가. 아니, 봐봐. 어떻게 목요일에 3일, 세 번씩 금식을 해. 외부에서 어쨌든 간에 1,000명, 막 2,000명 와. 저는 무명의 사람인데 제 유튜브가 6천 몇 개, 구독이 올라갔더라고. 옛날에 몇백 개였어. 저는 별거 없는데. 아니, 금년에 알려져갖고 막 떠요. 이번 주에 몇 가정이 들어와서 보니까요, 소문 들고 오더라고. 올 사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몇 가지 왔다. 그런 차원을 얘기 듣지 마시고. 그만 나는 좋아요. 행복해요. 행복해. 우리 같이 행복합시다. 행복 좀 하시자고요. 교회가 침울해갖고 있으면 누가 와. 정작 받고, 기쁘고, 행복, 즐거워야 되는데. 아,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줘도 우리가 강조 살린다고 하면 기뻐야 되는데. 보통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럼 안 되는 거지, 그 사람은. 왜 기쁘고 행복하지 못할까? 지금 우리 현재까지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알지 못했던 거. 제가 다 말을 못해요. 기적으로 온 교회잖아요. 어차피. 응?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야, 하나 하신다. 그래서 막 기뻐. 그러면 영싸움이기 때문에 어둠이 나가고, 불이 오고, 한 사람, 두 사람이냐고. 불기둥이 있다, 뭔다. 제가 물질의 복을 하나님 주세요. 교회가, 가정들이. 엘림의 축복을 나는 믿어요. 난 그대로, 우리 오세영에서 있잖아요. 불기둥 다음에 12샘 종려 70족. 엘림의 축복이거든요. 물질의 복이거든요. 물질의 복이 옵니다. 아멘이죠.
때가 되면 오죠. 엄청난 일을 했는데 우리 가정 교회 복은 가정의 복이 되어야 교회가 된 거지. 이건 가정에서 복받는 우리 자녀 잘 된다. 이번 춘천 김인영 내가 우리 어려움 다 알더라고. 내가 보고 들고 한다. 우리 시험생까지 다 알더라고. 근데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에 있기만 해도 복받을 것이다. 그 얘기가 또 나와. 내가 시킨 건 아니에요. 나는 그걸 믿어. 그게 많이 틀리다 하지 말라고. 아니 한두 말이 틀릴 수 있겠죠. 그것이 전체 흐름이 하나님 복 준다 복 주는 거죠. 아멘이죠. 자, 긍정의시, 창조의시. 어차피 저는 믿어요. 그리고 기적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 거를 감사하셔요. 아니 기도 금시고 잘 된다는데, 응? 나라 살린다는데 만약 틀리냐? 그 안에 가만히 있어. 그래서 영향 받지 말고 아멘이죠. 나 복받을 길 택하세요. 아니 성경대로 살았잖아요. 그래도 내가 누구 꼬시야 한두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조아브람도 이번에 관계를 다라 자기 안 올라가기 때문에 대구서도 가라. 그러나 대역기 부대가 또 그런 사람이 있어. 나 대역기 부대 한번 참석할 수 있지. 그 귀인지 어떻게 알겠어. 근데요, 연계 금식한 사람들은 아시아시아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기도한 사람들은. 나는 그런 스타일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그 어떻게 보다 잘 됐다면 그런 뜻도 아니고. 사람은 한편 갖고 얘기하지 말고. 아, 하나님 그래도 쓰신가 보다. 저는요, 다 좋게 봐요. 좋게 봐. 긍정으로.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 그 난 포기 안 해요. 저 사람 다 회개시켜야 되겠다. 우리 교인 아닌 사람 관계도 있어요. 다른 교 목사들 사이도 그래. 절대 나는 끊지 않아요. 왜요? 저 사람도 쓸 수 있어. 회개시켜야지. 여기서 판단할 거 없어요. 내가 생명길 택하시고 그래서 긍정의식 사고방식 자체가 하나님이 그럴 수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최후의 승리를 주신다. 아멘이죠. 저는 오늘 얘기가 아니라 30몇 년 동안 이 똑같은 생각 가지고 살아요. 왜? 제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됩니다. 오늘 말씀이 내 생명에 대해서 생각싸움. 믿음이 뭔가. 아, 그래서 이렇게 되구나. 영적 원리 깨달으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받습니다. 삶은 감당합니다. 이 시대를 살릴 겁니다. 우리 교회 광주를 살립니다. 이 교회 때문에 광주를 살려준다. 살릴 것이다. 살려준다는 말. 살릴 것이다. 그건 미래적이 살려준다. 합니다. 미국에 어느 사모님 오셔서 이만큼 써갖고 왔어. 미국에서 광주가 제일 중요하다. 뭐 저수지를 봤다나. 여기가 기대.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더라고. 여러 사람 들었어요. 그 사람 회사 된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다. 우리가 복받는다. 오늘 말씀에 생명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